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의사선생님 소개를 주제로 하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에도 우리 본교에 의사선생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사선생님 소개도 하고 또 대화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나중에 편집 좀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분 교장선생님 오셨는데요. 한 분은 이렇게 또 카메라에 출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분은 옆에서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영상 컨셉입니다. 일단 두분 선생님 자기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우리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인고등학교 17년도 졸업생이고요. 지금 인하대 사회교육과 재학 중인 조상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달 동안 대인고등학교를 이제 교육 실습을 했는데요. 우리 함원우 선생님과 또 이렇게 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저 하메디 또 구독자거든요, 제가. 고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교장선생님. 네. 저는 16년도에 대인고를 졸업했고, 지금은 가톨릭 관동대 학교에서 다니면서 역사 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저도 4월 4일, 이번 연도에 4월 4일부터 29일까지 교생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오늘 29일 실습을 마치게 되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마치면서 이렇게 영상 출연해 주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쌤이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대인고등학교 졸업생들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대인고등학교 재학 시절, 3년 동안, 재학하는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시절 재밌었던 일이나 뭐 기억남는 것들 좋습니다. 사실 제일 기억 남는 건 이제 저는 아무래도 사회중점반 지금 기수가 좀 됐는데 제가 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기입니다, 일기. 얘기가 그때 있었던 그 선생님 저희는 담임 선생님께서 3년 동안 같은 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담임 선생님과 같은 학생들 그때 만들어가면서 간 곳도 많아요. 현장 체험학습도 많이 갔고 기억에 남는 수학여행도 기억에 남고 정말 그때의 추억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더 들자면 우리 또 함원우 선생님 컴퓨터실이 또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죠. 네. 꼭이 컴퓨터 지금은 오래서부터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동안 대인고등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술 과정을 필수로 맞아요. 그러니까 1학년 12개 반이면 12개 반 학생들이 1시간씩은 선생님을 만났을 겁니다. 고등학생들 지하에 컴퓨터실, 낡은 컴퓨터실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하에 오래된 컴퓨터를 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컴퓨터실을 마련했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ICT 활용수업, 그거를 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예, 저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지하에 있는 컴퓨터실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때 하만호 쌤 기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수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애가 이제, 그러니까 애들 자체도 수업을 잘안 듣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딴짓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되게 화가 좀 나셔가지고, 그 중앙 컴퓨터에 그 다른 컴퓨터들, 그 검색 기록 같은 거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되었었는데, 네, 맞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때 그 킨 사람 누구?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게임. 그거랑 기억나고요. 네. 어, 이건 재밌던 건 아닌데, 네. 수학여행 4월 말쯤에 가기로 되었었는데, 네.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아, 그때가 그럴 때 참 아쉽네요, 그렇죠? 10일 남겨두고. 네, 맞, 그때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터져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네. 수학여행 다 취소되고 막 네,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꽃동네 가서 이제 봉사활동 했는데, 네. 어,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이제 그 요양하시는 분, 네. 밥을 떠먹여드리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할 말을 다 하시면서. 말을 다 거시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곤란했던 아, 기억이 나요. 1학년 때 그 네. 음성 꽃동네 수련 활동으로 가서 봉사활동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수련 활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그 뒤로 또 한 1, 2년인가 하다가 멈춰지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계속 멈춰졌다가 올해서부터면 어쩌면 뭐가 좀 풀려질 것 같아요. 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아, 여러분들 또 여기 아무래도 이제 에디쌤 이 채널은 대인고등학교 재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졸업한 졸업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아,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또는 뭐 선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들려주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어, 공부도 중요하고 네. 하지만 이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고등학교 학생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 때밖에 못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 이제는 수학여행이나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능할 수 있으니까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그 좋은 추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 고등학교 때 꼭 잘 네. 쌓아두시면 공부도 물론 좋지만 네. 네. 지금 네. 다음 주가 이제 5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학교도 지금 다음 주에 그 지금 중간고사가 오늘부터 시작인데 다음 주에는 학생들이 소풍이라고도 소풍인 거지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들었어요. 네, 네. 학생들이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반 DDP로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디자인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네. 쌓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회사하면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네. 너무 공부에만 공부에만 전념하지 말고 네.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만 너무 중요해요. 어, 친구들하고 그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 쌤도 어, 우리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고등학교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어, 쌤 경험으로도 저, 고등학교 반창회라는 모임이 있고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도 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해마다 수능 100일 전에 가서 이렇게 어, 우리 저 동기들, 졸업 동기들이 뭔가를 후배들한테 피자를 쏜다든지 음료 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대구대학교도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상일 교수님은 또 그런 거 네. 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다양한 친구들하고 관계 또 네. 추억거리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딸기 교수님은 어, 대학도 많이 중요하고 그렇죠. 저도 많이 중요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상담 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그 상담했던 그 대상 중에 학생 중에 벌써부터 이제 뭔가 이제 가고 싶은 길을 이미 준비해가지고 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네. 물론 학교 같은 거 이제 좀 많이 빠지고 그러긴 하는데 아.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맨날 제가 약간 이제 좀 전형적인 이제 어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약간 맨날 이제 그때까지 크게 뭐, 활동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전형적인, 앉아있기만 했는데, 그 애를 보니까 벌써부터 뭔가 확실하게 정하고. 고등학교에서부터 진로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실천으로 옮기고 있고. 네. 그래서, 어, 그거 둘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뭔가
치약의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목표를 정하고 네. 그거를 빨리 목표를 정하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행동을 옮기고 하는 것들 빨리 적성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1학기 때 목공 서각실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목공 서각실습에서 자기 장래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좌우명이라든지 또는 진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문구 또 문장 이런 걸로 표현해보는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진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태규 선생님도 지금 반 학생들하고 좀 상담을 많이 해봤나 보죠? 2명 정도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런 상담을 통해서 벌써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늘 또 우리 2022년 교생 박대기 교생님하고 교장이 교생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또 좋은 쪽, 좋은 영상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